안녕하세요. 로자리오 기타 교실입니다. 자, 오늘은 1단계 제77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전체 곡을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. 잘 들어보셨죠? 그럼 부분적으로 천천히 운지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줄. 자, 라가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손을 떼지 않고 그대로 붙이고 있었습니다. 자, 그 다음 두 번째 줄을 라와 레와 파를 잡아주고 동시에 잡은 상태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라를 떼질 않았죠. 자, 세 번째 줄은 미와 솔 샵을 잡은 상태에서 자, 그런데 한 마디 안에 샵이 나왔다면은 그 마디 안에 있는 모든 솔은 전부 다 샵이 적용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? 자, 들어갑니다. 자, 솔을 안 떼고 있었습니다. 맨 앞에 있는 샵이 전체 마디에 적용되기 때문에. 자,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은 도와 라와 위에 도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시와 솔샵과 레를 잡아준 상태에서 그 다음 줄 라와 도를 잡아주고 마찬가지로 라를 계속 잡고 있었죠. 자,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. 라와 레와 파를 잡아준 상태에서 자, 그 다음 줄 미와 라와 도를 잡아주고 자, 그 다음 줄 미와 라를 잡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솔샵을 잡아주고 그 다음 줄 그 다음에 솔샵과 레를 잡고 그 다음에 라도 잡고 이번엔 솔샵만 잡아주고 자, 마지막 줄 라와 도를 잡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솔샵과 레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라와 도 다음에 솔샵 그 다음에 라 되시겠죠?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한 마디 안에 샵이나 플랫이 있으면 그 음계에 해당되는 음은 그 마디 안에선 전부 다 적용이 된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다섯 번 정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